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작년 여름 브이로그 지금 올립니다. 미안합니다. 어휴, 시끄러. 지하철 타고 졸업식 가는 중입니다. 처음 가는 동네였는데 골더스 그린 쪽이었던 것 같아요. 학사모를 사이즈를 작은 거를 사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어쨌거나 잘 눌러 쓰고 졸업식에 갔습니다. 학생들 가족들이 응원 편지를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냈는데 대충 저한테 하는 소리라 생각하고 들었답니다. 동기들이랑 밥도 먹었어요. 근데 영상이 이게 다예요.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들 실제로도 졸업식에서 처음 봤는데 뭔가 실존하다니 신기했달까? 아무튼 반가웠어요. 그 다음날은 졸업식에서 만났던 한나랑 한나 남자친구 트리스턴이랑 저기 햄스테드에서 놀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편지도 쓰고 또 시끄러운 지하철을 타고 갔답니다. 너무 귀엽죠? 안녕. 저도 처음 가는 곳이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약간 오, 이런 곳이 런던에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예쁘죠? 그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깨져서 저렇게 화면이 좀 지저분하다는 점 양해 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할 일이 참 많네요. 아무튼 여기 너무 좋았어요. 다시 또 가고 싶은 곳. 근데 지금은 너무 추워. 아, 그리고 한나랑 트리스턴이 주변에 보이는 동물이나 식물들을 보면은 막 이름을 알고 이것저것 막 구별을 할줄 아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공부할 게 너무 많다. 이날은 샤넌이랑 처음 같이 놀러 나갔던 날이에요. 테이트 모던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샤넌이 좋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전시들도 좋았고, 테이트 모던 건물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은 이런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게 공짜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 자주 가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네요. 하지만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일에 가서 나름 좀 한적했던 것 같기도 하고 테이트 보던 6층에 있는 카페 뷰입니다. 너무 예쁘죠? 런던 오시면 꼭 가세요. 최고. 이날은 직장에서 만났던 직장이라니까 웃긴데 직장에서 만났던 친구들이랑 그리니치에 놀러 갔습니다.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니치.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강아지 너무 귀엽죠? 여기는 그리니치 파크에 있는 퀸스 하우스. 네. 뭐, 구경했습니다. 안에 무슨 항해 관련된 전시도 있었는데, 그건 좀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고 다녔답니다.
제 귀여운 친구들 샤넌과 야스민입니다. 너무 귀엽죠? 날씨가 좋았나? 비가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 때는 좋았네요. 햇빛도 들고 두니아도 있었어요. 또 콧노래를 부르는 나. 날씨가 너무 좋았네요. 와우. 그리니치의 마켓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경도 했는데 거기에 퍼지를 파는데 와우 무료 시식으로 몇 개 주셨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랑 에스민이랑 샤넌이랑 각자 하나씩 사가지고 나왔답니다. 또 먹고 싶어요. 그리니치 하면 저기가 생각이 나요. 여기는 그냥 근처 아무 중국 식당 들어갔답니다. 아마 예 이건 뭐야 무슨 편집숍 같은 것도 같네요. 골목이 예쁘죠? 무슨 배도 있었어. 이것도 무슨 전시 뭐였던 것 같은데 이건 제 관심 분야가 또 아니라서. 네, 템즈강입니다. 색깔 봐요. 와우. 화면이 울렁거리네요. 아까 샀던 퍼치를 먹는 우리입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또 먹고 싶어. 그리고 집 돌아가는 길. 카나리 워프에서 환승했습니다. 또 시끄러운 지하철을 타고 예 네, 집에 갔습니다. 이걸 왜 겨울에 찍었지? 일단은 샤넌이랑 영화 바비를 봤어요. 영국에서 갔던 첫 영화관이었답니다. 엄청 크고 좋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근처 리들에서 팝콘 샀는데 넘어갔네요. 아무튼 이날은 집 근처 도서관에서 멀프랑 각자 공부했습니다. 저는 아이폰이래 아이패드 업데이트 기다리느라 공부를 많이 못했나봐요. 말을 왜 이렇게 못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뭘 공부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요. 아마 영어 공부거나 아니면 내 CV 수정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 옷은 핀란드 빈티지 숍에서 샀던 토트넘 굿즈입니다. 무슨 조합이냐고요? 저도 모릅니다. 이날은 제이드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논 날이에요. 제이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봐야지 하면서 봤던 건데 제이드는 제가 처음은 아니고 저기 브런치 카페에서 일할 때 단골이었던 친구인데 나이도 동갑이고 너무너무 귀엽고 상냥해서 제가 엄청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예요. 제이드가 코벤트 가든 좋다고 해서 같이 놀러 왔습니다. 엄청 바빴어요 이날. 여기 쿠키 진짜 맛있었어. 사람 많죠? 여기는 제이드가 추천하는 옷가게. 뭔가 다 예쁘고 깔끔했음. 하지만 사람이 많았다. 뭔가 알록달록한 골목. 예뻤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았다. 세븐 다이얼스 마켓인가? 네, 거기도 잠깐 구경하고 거기 안에 뭐 테이블 예약하는 거 있길래 나중에 괜찮겠다 싶어서 찍어놨습니다. 인생 네 컷도 찍었어요. 런던에 네 컷이 있답니다. 하지만 두 장에 10,000원 넘는 미친 가격.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가서 중국 음식도 테이크아웃해서 트라팔가에서 먹었습니다.
와우, 영상이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안녕.